네, 안녕하십니까. 상창원입니다. 저는 밖에 비가 내리네요. 예, 비가 내릴 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죠. 이럴 때는 이제 집에서 살아왔던 과거를, 지난 세월을, 지금의 현실을, 나아갈 미래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습니다. 주무신다는 것은 잠자면은 인식을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. 그것은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.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잠자고 있었던 거죠. 생물학적으로 주무시고 계셨고, 또한 제자들의 인식관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으로 계셨던 겁니다. 그것이 딱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나서 깨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. 그렇듯이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항상 그 마음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. 무엇을 하더라도요. 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뭐가 먼저 썼는지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늘 그걸 생각을 해요. 마태께 먼저인가? 마가께 먼저인가? 이러한 생각 훈련이 성경을 살아있게 만듭니다.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뭐가 먼저다 확정을 하는 순간 이러한 생각이 죽어버립니다. 무엇이 먼저다라는 거 하나의 지식이고요. 이러한 생각은 창조성을 발휘합니다.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그 무엇이 먼저다라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.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, 마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, 혹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뭔가 사소한 차이가 발견됐을 때, 그 발견된 차이를 통해서,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은 차이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 차이를 통해서 뭐든지 발견하거든요.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서로 다름이 발견된 그 순간 그 안에 그틈 속으로 진리가 있어요. 왜 다를까라는 그 의문점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이두 사람의 다름, 그 안에서 그 사이에 진실이 있거든요. 보수와 진보, 뭐가 다르지?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가 다르거든요. 왜 다를까?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라고 딱 하면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것이 한겨레 있고요. 한겨레가 말하지 않는 게 조선일보 있고요. 그러면서 두개 사이에 딱 진실이 드러납니다. 아, 이거구나. 근데 그것이구나 했지만 그것이 또 모든 진실은 아닐 수 있죠. 근데 이런 생각 훈련, 통찰력이 중요한 겁니다. 저는 마가복음이 좀 늦게 쓴것 같아요. 왜냐면 글이라는 건요, 스토리로 써야 되거든요. 마가복음은 스토리가 없잖아요. 스토리가 끊겨요. 그런 끊기는 글은 쓸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끊기는 글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은 마태복음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끊겼는데 그것을 마태가 이었다? 그럴 수는 없거든요. 저는 이게 제 생각이에요, 이건. 저는 작가적 관점에서 생각하거든요, 항상. 그리고 만약 마가가 썼다 그러면 베드로를 더욱 부각시켰겠죠. 갑자기 왜 마태가 튀어나올까요? 2장인가? 마가를 갖다 드러냈거든요. 마태를 맛이라서 드러냈을까요? 드러낼 이유가 없거든요. 뭐 다른 뭐 도마도 있을 거고 전도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왜 마태를 드러냈을까요? 그리고 마태를 드러내도 마태 이름도 안 썼어요. 레위가 세간에 지나가네.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. 근데 뒤에는 또 레이라고 안 해요. 이제 레이지파였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름을 먼저 써야 되거든요. 이런 거. 아무리 마가가 마태와 친했다 해도, 근데 친했던 근거도 없고요.
아니면은 세리였는데 마가 어머니가 마태한테 좀 돈을 많이 빌렸었을까요? 아니 이유가 없어요. 밑도 끝도 없이 세리가 나왔거든요. 세리 열두 제자거든요.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잖아요. 빌레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. 밑도 끝도 없이 마태가 전도된 이야기라고, 그 다음에 잔치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래요.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마태라는 마태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썼지 않았을까. 이건 제 생각이에요. 저는 이렇게 뭐 신학적인 그런 것은 잘 이렇게 알 수 없고, 그리고 저는 이걸 확정하지는 않아요. 아, 이랬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죠. 근데 이런 생각이 의외로 이 머릿속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또는 활력 있게 만들어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죽이면 안 돼요. 그래서 신학 서적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은 안 하거든요. 죽일 이유는 뭐 있어요? 다 옳은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서로 막 부딪지, 마치 한자의 결합 원리처럼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